안녕하세요. 목나의 예쁜 엄 만들기의 목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구독자 1200명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수강생들과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 수년 전에 수강생들의 연락을 받으니 더욱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면서 유튜버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한분한 분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다는 댓글을 보고 더욱더 열심히 디자인 개발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군요. 그리하여 제가 특집으로 아껴서 입는 옷이 있습니다. 한여름의 옷이지만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차근히 준비하셔서 빠르고 쉽고 예쁘게 만들어 입으시길 바라면서 디자인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천한 장을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드롭토 아물 블라우스를 만들 겁니다. 드롭토 아물이란 보통의 소매 파임의 숄더 포인트 위치보다 아래로 내려간 디자인을 말합니다. 오버사이즈 룩의 영향으로 루즈한 실루엣에 어깨폭이 넓은 드롭 숄더의 특징을 볼수 있는 딥 슬리브라고도 합니다. 네크라인과 팔꿈치 위에서 피트시킨 형태로서 아래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몸에 달라붙지 않는 아름다운 물결의 실루엣을 띠고 있습니다. 재료는 겉감 두만만 있으면 아름답고 우아한 블라우스를 짧은 시간 안에 뚝딱 만들어 입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재단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 위에 제도 후 원단에 마킹을 하는 방법과 직접 원단 위에서 재단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 원형을 이용해서 드롭터 아물 블라우스 초간단 블라우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기본 원형을 이렇게 떠줬고요. 이걸 응용을 해주겠습니다. 옆목에서 4cm를 커트를 해줄 거고요. 빗 중심에서 2cm를 커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그려놨고요. 앞판에서도 옆목에서 4cm 커트를 해주었고요. 앞 중심에서 밑으로 3cm 커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3cm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이걸 잘라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단, 제가 이 종이를 원단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단이 크다 보니까 사진에 다 잡을 수가 없어서 넣을 수가 없어서 이 종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단, 네. 이 방향이 식서 방향이고 여기가 투서 방향입니다. 그럼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대각선으로, 그러면 여기도 바이어스가 되고, 여기도 바이어스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 중심을 먼저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주고, 네, 이렇게 펴줍니다. 여기가 센터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판이기 때문에 앞 중심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은 그냥 우리 어깨설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원형을 가지고 지금 앞판이니까 네, 앞센터에 맞추고 어깨설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여기도 센터 지점에 맞추고 여기에 맞춰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다시 자로 이렇게
이렇게 다듬어 주겠습니다. 다듬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앞판이 될 거고, 뒷판은 일단 다 하고서 뒤로 뒤집어서는 다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깨가 보통 여기서 어깨 지점을 2분의 어깨니까 18에서 19를 보통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깨 끝점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여기가 어깨 끝점. 이 점이 숄더 포인트. 여기도 숄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가 18에서 19cm. 여기도 18에서 19c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건 우리 나시입니다. 소대 나시. 소대 나시를 민소매라고도 하죠. 민소매라고도 하고 또 딥슬리브라고도 합니다. 네. 소대 나시는 일본 말이고요. 딥슬리브는 영어고 우리 한국말로는 민소매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민소매에서 구멍이 나서 팔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깨 끝점에서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어깨 끝점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는 소매를 어깨 처진 어깨를 드롭토 아몰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롭토 아몰.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센치가 되냐면 한 12cm. 10에서 12cm까지 해줄 겁니다. 10에서 12cm. 그런 다음에 여기 원을 하나를 그려줄 건데 이원 지름도 9에서 10cm가 되겠습니다. 9에서 10cm. 9에서 10cm 해줄 거고, 이런, 여기에서, 여기, 네, 저는 10cm를 했고요. 요 폭은 2분의 반 지름이니까 얼마? 5cm가 되겠지요? 5cm. 여기는, 네. 그래서 이런 종이컵, 또한, 우리 집에 있는 그릇, 네, 밥그릇, 그릇, 뭐 그런 걸로 맞는 크기에 맞춰서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가 우리 숄더 포인트, 어깨 끝점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이쪽으로 10 내지 12cm를 내려갈 거고요. 여기서 우리 팔 나오는 구멍도 9 내지 10c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름이고요. 또 여기도 2분의 반쪽 접었으니까 반지름이겠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5cm, 뭐 4.5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저는 10cm로 해주었습니다. 여기는 5cm 해주었고요. 여기서 해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그려줬고요. 네, 이제 길이, 우리 원단, 길이를, 원단 폭이 150cm 폭이면, 우리 옷 길이를, 반 접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150이니까 절반, 75 정도가 나올 겁니다. 75, 뭐76, 때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네, 여기서, 중심, 센터에서 75, 여기 꼭지점에서 75, 꼭지점에서 75, 꼭지점에서 75, 네, 7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그려줍니다.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준 거 곡선
선을 가지고 이 선을 자연스럽게 햄 라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종이, 저는 종이 위에다 해주는데, 이걸 실제 원단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셔도 되고요. 원단 위에 직접 이렇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 우리 앞길이는 이대로 해줄 거고요. 뒷길이는 좀 더 길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옷을 입었을 때 뒤에가 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물 흐르듯이 쳐져 있는 게 더 아마 멋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대로 해주었다면 뒤에는 요 범위 내에서 2 내지 3cm 이렇게 더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면서 여기까지는 3cm, 여기까지는 3cm, 여기는 3cm 해서 뒤에 걸 여기서부터 다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성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잘랐고 우리 팔 나오는 구멍, 팔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도 앞에만 이만큼을 파줄 건데 먼저 뒤에를 이렇게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아까 이거 그려놨던 거 반 접어놨던 거 우리 원단은 이렇게 앞에 엎었다 뒤집었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어려울 텐데 종이로 이렇게 그려서 해놔도 되겠습니다. 뒷판 여기서 여기가 되는 거지요. 네, 일단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도 뒷판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이걸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선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여기가 센터가 안 맞았다. 원단으로 하면 더 안 맞겠네. 자, 여기서 이렇게 다시 펴놓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센터. 센터. 여기서 이렇게 됐고요. 뒤에 여기를 안 자르는 거. 여기서 이렇게 맞췄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맞췄습니다. 그러면
뒤에도 뒷목 있는 데가 직선인 것보다는 살짝 라운드가 더 예쁩니다. 선이 살짝 라운드가 예쁘고요.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데, 우리 이 앞목, 뒷목 전체 레크라인을 바이어스로 쏴줄 건데, 여기가 각이지였잖아요. 각이지여서 쌀 때, 바이어스 쌀때 많이 불편을 하실 겁니다. 꼭지점에서 각을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때로는 좀 이렇게 덩그스름하게 이렇게 많이 해줘도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크라인을 해줬는데, 이게 좀 적다 싶으면 앞쪽으로 이렇게 파줄 수도 있습니다. 앞쪽으로 더 과감하게.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축소를 한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작아 보일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많이 클 텐데, 이렇게 해놓고 내가 입어보면서 머리가 잘안 들어간다. 머리는 일단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둘레가 얼마가 나와야 되면 되냐면, 우리 머리 둘레가 한 52cm 정도 된다 합니다. 머리 둘레 52. 그럼 이걸 이렇게 재볼 겁니다. 이렇게 재봐서 52는 나와야겠지요. 52. 52보다는 좀더 커야 입었다 벗었다 할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본 원형 뜰때 연목점에서 많이 4 내지 5cm를 커트를 해줬기 때문에 목덜레가 입을 때 충분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접어서 때도 우리 바이어스로 지금 재단을 하기 때문에 많이 싱그렁싱그렁 거려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바이어스로 쌀 거기 때문에 조금 덜 정교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단된 거가 이렇게 재단을 해보았고요. 실물로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해봤고요.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봐도 뒤에가 더 길다는 거 보이시겠지요? 식사로 하면 옷이 드레이프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바이어스 재단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신축성이 이쪽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도 신축성이 있고, 이렇게 당겼을 때도 신축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이 옷이 옆으로 쭉 늘어져서 드레이프성을 이용한 블라우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요거가 되겠습니다. 완성한 거가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입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대준 거고요. 요 부분은 제가 바이어스로 쏴주었습니다. 진동도 바이어스로 쏴줬고, 밑단은 밑에 미스마키라는 걸로 말아준 겁니다. 미스마키로 말아줘야 옷이 고급스럽고, 간혹 인타를 치시려고 하는데 인타를 치시면 옷이 저가 옷이 되기 때문에, 싸구려 옷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인타는 치지 마시라는 것. 요 블라우스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소재로는 신축성이 없는 우븐 소재로, 크레이프지도 드레이프성이 있기 때문에 옷이 찰랑찰랑거리고요. 또
또 시폰 소재를 많이 써주고 있는데, 시폰, 비치지 않는 시폰 소재 또는 실크 소재로 해주면 이 디자인의 옷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본 원형 두장 가지고 예쁜 블라우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단은 찰랑찰랑한 이렇게 찰랑찰랑한 크레이프지여야 되고요. 실크면 더 예쁘겠지요? 찰랑찰랑한 크레이프지로 해주시면 되고 꽃무늬도 할수 있고 이렇게 단색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단 소유량은 요 폭이 150cm 폭입니다. 150cm 폭이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주신 후에 원단 폭이 넓고 책상이 작아서 가위질을 넣고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요거가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이 되면 이 블라우스는 바이어스로 재단을 해주어야 옷이 찰랑찰랑 드레이프성을 이용해서 옷이 드레이프성을 이용해서 예쁜 옷이 나옵니다. 여기가 꼭지점 중심. 여기가 중심입니다. 중심.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앞쪽. 지금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렇죠? 중심, 여기가 중심. 바이어스 방향으로 지금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앞쪽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앞쪽. 여기는 어깨솔기예요, 어깨. 어깨에서 앞으로는 제 샘플로는 원형을 팠어요. 원형을 팠는데 옆목 정도 너무 파졌나? 지금 저 옷하고 이따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파고, 저는 이거 보호트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팠고요. 뒤를 잠깐만 이렇게만 접을게요. 많이 안 접고. 그러면 뒷중심, 여기.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뒷중심. 접어도 괜찮아요. 이 옆에 이렇게 맞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 여기. 아, 어깨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도 90카를 안 보고 그렸을 정도로 이게 바이어스로 해놨기 때문에 약간 실그렁실그렁 거려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 목이에요. 여기가 목인데 여기를 바이어스로 쌀 거거든요. 바이어스로 쌀 건데 여기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 그렇죠? 각이 져서 여기도 이렇게 오므려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옆속이 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잡아보세요. 이렇게 꼭지 여기 잡아줘보세요. 이 잡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어깨솔기. 그러면 저 옷을 바디에 있는 거 한번 팔이 나오는 거가 여기서 이만큼 나와야 돼요. 여기도 이만큼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여기서 몇 센치가 있어요? 제가 여기는 원형을 가운데를 원형으로 뚫었잖아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원형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앞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이 더 들리는 게더 예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입어야 되니까 앞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깨선을 이렇게 같이 맞추고 앞을 더 파주고 뒤를 더 적게 파준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라고 봐봐. 저 문진을 갖다가 얹어놔야 되겠다. 책상이 없어서. 이렇게 네.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제 서에 또 다 이렇게 보고 하셔야 되니까 지금 옆목점에서 21 떨어졌네요. 21cm 여기서도 네, 21cm 떨어졌고 여기 지름이 한 10cm일 거예요. 딱 10cm 됐네요. 저는 이거 냄비 뚜껑으로 한 건데 지금 이제 이 해야 되니까 그래 여기서 팔이 나오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어깨가 한 요 정도 되겠지요. 근데 어깨에서 바로 뚫어지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좀 내려와지는 거죠. 네. 드롭숄더. 어깨가 우리 대략 19에서 20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가 어깨 끝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깨 끝점인데 여기서 옆목점에서 한 20, 판고에서 20이니까 어깨 끝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어깨 끝점에서 한 12cm 어깨를 20으로 잡았어요. 여기서 여기가 20이라고 만약에 해요. 20 그러면 여기가 어깨 끝점이고 여기에서 바로 팔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와서 드롭숄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깨 끝점에서 12cm 내려와서 팔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지름 이게 반지름인가? 지름이지요? 10 네, 10. 여기 중간에서 5. 원형으로. 네. 제 팔이 굉장히 굵은데도 이렇게 해주면 맞아요. 저는 여기 컵 같은 거 가지고 원형으로 동그랗게 뚫었는데, 네. 이 원형으로 동그랗게 뚫어주는 게 이쁘겠다. 그쵸? 네. 그러면 총 우리 중심 D 센터에서 32cm.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32 여기에서부터 지름 10cm 여기 5cm에서 여기를 저는 우리 집에 컵 같은 거 밥그릇 많이 있지요? 그거 빼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같이 구멍을 뚫을 거예요. 딱이다. 아, 그쵸. 이런 걸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거 또 히트 치겠다. 이거 휴지. 근데 이거. 이거 공용 화장실 휴지. 네. 아니야, 집에 이런 거 많아. 그래서 이렇게. 네. 여기는 팔 나오는 구멍이고, 여기는 안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줄 건데 여기는 시접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잘라줄 거예요. 바이어스로 쌀 거기 때문에 여기 목 네크라인도 바이어스로 쌓아주면 시접 없이 그냥 해줄 거고 간단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도 시접을 주지 않고 여기도 바이어스로 쌓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로 쌓아줄 거고요. 이제 길이는 여기서 얼마큼 반드시 놓고 근데 할 게 너무 많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더 커졌어 그냥 선생님. 네? 촬영 중이 굉장히 지금 대략 제가 바깥에 아웃트레인을 자르겠습니다. 그냥 자르면 또 안 되겠지? 재가지고 저는 이거 그냥 자른 거거든요. 그냥 잘라서 약간 조금 삐뚤삐뚤 하기는 해요. 상관없을 것 같아. 그쵸? 네. 그냥 잘랐다? 굳이 뭐. 이만큼, 여기 2cm 이만큼 더 키워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길이 이만큼 더. 선생님, 이쪽이 안 돼. 괜찮아. 어디? 여기 어디? 그쪽? 네. 그쪽이 근데 그게 쏙 삐져나오지 않았나요? 네, 조금. 그쵸. 그냥 대략 이렇게 잘라보는 거야.
원동네 또 다 입고 다니게 생겼어요? 그래도 다 해도 틀려. 그럼 다 옷이 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네. 네, 됐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 바이어스 천으로 쓰실 건가? 네, 그거 그게 다 포함해서 두 마 아니야 그 한 마 150이니까 한 마 한마 150이니까 한마 6치. 여기가 좀 죽었다. 그치요? 동그랗지 않네요. 그러면 여기서 저쪽 대각으로 이렇게 접어서 잘라야겠어. 그쵸? 핀을 이렇게 꽂아놓고 하등분을 넣어도 되고. 그러면 아직 가운데 아직 안 잘랐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전체가 여기도 모자라 밑에도 그만큼이에요. 제가 욕심껏 조금 더 키워보려고 했는데 오, 핀도 잘 안 들어가네. 길이는 좀 키울 수 있는데 옆폭은 그치 그치 뭐. 네, 그렇죠. 이렇게 접어서 여기 중심 이렇게 4등분 접어서 이게 바이어스를 지금 재단해서 약간 실룩실룩 거리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사실은 이렇게 4등분으로 접어서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서 요 길이 아 그 저 큰 자 갖다 해야겠다. 잠깐 그대로 네. 그렇죠. 요렇게 컴파스 샵으로 그치. 아 네. 그러면은 전체가 제일 짧은데 한번 재볼 거예요. 70.4 74 대 네. 그럼 여기서 74 여기는 길이라 조금 더 길게 해도 돼요. 사실은 저 74 여기도 74 여기도 74 이게 딱 제가 반을 잘 못 잘라서 그래요. 15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70 75가 넘네. 76이네. 제가 또 계속 74라고 했는데 76이네요. 아, 또 실수했네. 웬 실수 투성이야. 여기는 길이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되기 때문에 한 2cm를 더 3cm 더 키울 수도 있어요. 많이니까. 많이는 못 키우고 2cm는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2cm 이렇게 키워주고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이렇게 딱 자스트 그래서 여기가 뒷중심 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길어도 돼요. 옆에 그치, 네. 그치. 다시 여기는 바이어스로 하는 게 아니라 끝에 미스마크로 말아박을 거예요. 여기는? 이 자체로 이거 가지고 말아박을 건데 자르는 것도 잘 잘라야 돼요. 미스마크로 말아박으려면 이렇게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끈하게 잘 잘라줬어요. 그다음에 팔 나오는 거 구멍이 여기 있네요. 그쵸? 이거 이제 30일. 그러니까 우리 30일 여기다 그냥 써놓을까? 30일 여기서 중심에서 30일 여기는 아까 10이라 했나? 그쵸? 10. 10의 절반이니까 5cm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cm 뭘로 됐냐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운 이게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거 누가 입어볼 사람 있나? 어? 이날 날씨에 벗고. 아니 나시를 입었으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자를 건데요. 그냥 같이 잘라줘도 돼요. 여기는 같이 잘라줘도 앞판이 더 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줘도 되는데 그냥 내 거니까 실수해서 할 수 없어. 그쵸? 이렇게 잘라줘. 그럼 이만큼만 자르면 앞이 적지요. 앞에만 더 네. 같이 잘라주고. 아니 사람이 입어볼 게 아니라 저기가 바디가 있네. 딱 대기야. 그렇죠?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여기 목 넥라인 바이어스 싸고 소매 바이어스 싸고 밑에 제스마트로 말아봤고 네 끝이에요. 이거 초간단 초스피드로 블라우스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돌려요. 이쪽으로 돌려서 오토넥으로 판 거기 때문에 밑에 좀 안 내려왔는데 옆에서 이렇게 볼게요. 옆에서 보면 앞이 너무 늘어. 아우 그러네. 거기 팔 나오는 구멍. 그렇죠. 팔 나오고 네 여기 뒤로 가면 뒷목. 네 많이 야하지 않고 뒷목. 좀 이렇게 내려야겠다. 여기도 팔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제가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도 앞이 살짝 늘어지고 옆이 이렇게 됐는데 괜찮을까? 예쁘긴 해요. 괜찮을까요?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볼까? 해봐서 안 예쁘면 여기를 저는 원래 이만큼 치려고 그랬었지요. 이렇게 들어도 진동 겨드랑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그쵸? 않아요. 안 보이죠? 네네네. 이쪽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만큼 늘었어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네네. 네. 팔이 좀 가는 사람은 아까 제가 10cm 했는데 9cm 하면 되겠네요. 네. 앞 길이가 길은 것 같아서 한 2cm 잘라주겠습니다. 3cm 잘라겠습니다. 3cm. 약간 내렸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쉬운 게 아니네. 쉽게 네. 앞이 네, 앞이 이만큼이 짧아졌습니다. 짧아진 게 보이나? 다시 앞에를 커트를 치니까 밑에 요 흘러내리는 요 모양이 이제 예뻐요. 롤 컬러는 바이어스로 재단을 해줍니다. 바이어스 폭은 12cm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롭토 암홀 블라우스 재단을 모두 맞추었습니다. 두 번의 재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40분이 걸렸지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재단을 하신다면 넉넉히 30분이면 재단을 하시고 재봉은 네크라인과 진동은 바이어스를 싸주시고 밑단은 마라바키 노르바를 이용해서
재봉을 하시면 한 시간 만에 블라우스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